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끝내 뭔가 해낸 사람들의 진짜 성공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 영상은 그 속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왜 슬럼프가 없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었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편을 안 보신 분은 잊지 말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의 에너지원입니다. 힘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걸한다, 구걸해. 마음은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공에서부터 금연, 금주, 살 빼기, 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뤄낸 사람들에게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가 결국은 결실을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성공 그 자체보다 어마어마한 눈앞의 유혹을 떨쳐냈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만의 고독한 준비기간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공부법이 있듯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끈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공통의 비결이 있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결 첫 번째, 한 방에 크게 노리지 않는다. 꿈은 원대하게 세우지만 그 과정은 잘게 나눠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법이죠. 처음엔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목표도 잘게 잡아서 성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전 목표, 오후 목표 합쳐서 하루 목표 달성. 예! 하루 합쳐서 일주일 목표 달성. 작고 쉬운 성공을 쌓아서 점점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 권투에서도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잦은 잽으로 서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끈기를 이어가는 데는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을 통해 성공하는 맛이 어떤 건지 깨닫고 익숙해져서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비결 두 번째, 성공한 나를 상상하라. 가장 어려운 점이 눈앞에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는 일일 겁니다. 성공의 보상은 멀어 현실감이 없는 반면 유혹은 손뻗으면 당장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미래에 벌어질 여러분의 성공을 현실로 끌고 와 그 성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글을 쓰고 여러분의 성공을 가상현실로 느끼는 것 같이 생생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머릿속으로 각 상황 하나하나를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그려본다고 하죠. 이를 상상기법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설정한 목표를 오감을 동원해 상상 속에 그려보고 성공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번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달라질 멋진 몸매, 시험에 합격해 원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첫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일로 인생 후반전을 보내는 행복한 나날들을 현실로 소환해서 유혹의 달콤함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비결 세 번째, 조바심 내고 서두르지 마라. 조급함은 지치지 않는 열정과 꾸준함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내달리는 말은 십리길에 지치지만 천천히 걷는 손은 천리를 간다고 하죠. 일이라는 것이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너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안달하게 되면 되레 지쳐 포기하게 되는 수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목표치를 해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지치지 않고 쭉
꾸준하게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비결 네 번째, 꼭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유를 갖는다. 절실함이 없다면 포기해도 될 만한 수천 가지의 핑계를 우린 댈 수 있죠. 끝까지 해서 성공하면 좋고, 뭐 중간에 포기해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흐리멍텅한 마음가짐으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오래된 행운도 돌아갈 겁니다. 유혹이란 놈은 멋지기도 하지만 생명력도 길어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거거든요. 절실함이 없다면 유혹에 넘어가고 말 테니 이 목표를 기어코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하고도 절실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 자기 확신을 가져라. 나는 반드시 마음먹으면 해내고 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아이 뭐 지금껏 성공해본 적도 없는데 뭐 이거라고 되겠어? 아이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자신 없는 태도로는 정말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자신감으로 꼭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게 유혹에 강한 유전형질을 갖고 태어난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다만 그들은 눈앞의 달콤함과 유혹을 이겨내는 비결들을 터득했고 이를 실천했을 뿐이죠. 인생 후반전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의 비결을 끌어와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공의 법칙은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고 간단해서 어떤 때는 헛웃음이 다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결 첫 번째, 한 방에 크게 노리지 않는다. 목표를 세분화해서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큰 성공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비결 두 번째, 성공한 그날을 상상한다. 성공의 보상이 이루어질 그날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눈앞의 유혹을 떨쳐내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 조바심 내고 서두르지 않는다. 조바심은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고 지치게 만듭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취에 집중합니다. 결실을 맺기까지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결 네 번째, 꼭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유를 갖는다. 포기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핑계를 물리칠 단 한 가지의 절실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비결 다섯 번째, 자기 확신을 가져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낼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화이팅을 기대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 구절도 옳은 말이죠? 아 진짜 구독을 하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